자, 그럼 이제 미국 대선 상황 저희가 현지에서 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봐야겠죠? 예. 네. 오늘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자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주도 채 안 남았죠. 지금 23일이니까 한 열흘 어간 남았는데 뭐 좀 바뀌고 있습니까? 체감하시는 것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꼭 열흘 남았는데 바뀌고 있죠. 예. 이 지금 바뀌는 게 판세를 뒤집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여하튼 지난 한 열흘 동안 트럼프의 맹렬한 추격이 예. 자기 지지층을 움직였다. 예. 지난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조지아주 유세 때에 예. 나는 역사적으로 최악의 후보를 만났다. 바이든이 하죠. 그리고 지면은 내가 이 나라를 떠날지도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떠날지 모르겠다는 거는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그때를 기점으로다가 약속을 받아라 뭐 이런 게 많이 왔지만 아, 오히려 승복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런데 예.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지지층들을 움직였어요, 그게. 일단 위기의식을 조장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경합주에 트럼프 지지층들이 엄청 액티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아, 계산된 발언이었구나. 이 정도로 지금 사실 전국의 지지율 별로 관심 안 갖고 반드시 이겨야 될 때의 지지율 변동이 좀 있습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세를 직접 다녀가지고 평균 경합주의 지지율을 한 2.5 내지 3%를 좁혔죠. 예. 아, 이게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기세면은 모른다. 뭐 이런 여론이 있는 거죠. 예. 여하튼 전문가들은 트럼프다운 막판 선거 유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원래 전략이 한 달 남겨두고 스타트 해가지고 전국 단위의 유세 경합지 위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재판을 만들겠다였는데 스타트가 좀 늦었죠.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열흘을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8곳을 해야 되는데 예. 한 20곳을 스킵한 거예요. 열흘 때문에 예. 68곳이라는 예. 게 주가 아니고 그 카운티들 그죠? 그렇죠. 선거구들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 예. 이 큰 나라들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 표적으로 삼은 카운티가 있습니다. 예. 각 주에 그게 한 60, 70개면 끝난다. 이렇게 한 달을 준비했는데 이 확진자가 된 것 때문에 망쳤죠. 그래도 지금 미국의 많은 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론이 야 하여튼 74잖아요. 74 고령인데 예. 한 2시간 마이클 쥐부서 저걸 하루에 한 3개 얘기하는 거. 흑삼전탕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산삼을 누가 보내줬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한인들 간에는 한인들 간에 진짜 그런 얘기 한다며요. 네, 누가 산삼 여하튼간에 인크레더블하게 보입니다. 아제 에너제틱 한 번은 알아줘야 돼. 트럼프. 네? 네.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가 5천만 명이 넘어선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뭐 몇 배나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이든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전투표를요. 사전투표가 늘었다 그러는데 사전투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걸 아는데 하나는 미리 투표하겠다라고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예. 각 카운티에서 매달 며칠 어디에 오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늘 정해줍니다. 예. 거기 가서 투표하는 이게 이제 조기 투표라 그러고요. 네. 우리말로. 그 다음에는 뭐 외국에 나가 있거나 어디 먼데 떠나 있는 사람들이 부재자로 하는 투표가 그렇죠. 요거 두 개가 사전 투표였습니다. 올해가 아닌 때는 예. 올해는 우편 투표라는 게 거기에 플러스가 됐죠. 네. 이게 왕창 들어온 거예요. 예.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예. 이게 2016년에는 1억 한 4천만 명 유권자 중에서 한 전체 이 당일날 투표 안 한 사전 투표가 한 4천만 명 됐었어요. 대개가 예. 조기 투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날짜로다가 2016년에 사전 투표한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아직 열흘 남았는데. 그렇죠. 지금서부터 이제 사전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예. 그래가지고 한 8천여만 명이 이번 선거 때는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이제 가장 많은 걸 비중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편투표는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은 바이든 지지가 지금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봐가지고서는 아무리 맹렬히 추격을 하고 그래도 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4등왕 때문에 4년 전처럼 이 막판 뒤집기가 가능치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대개 전문가들 예측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가 그 4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다는 거는 전체 투표율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미국의 선거를 볼 때에는 예.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지금 바이든 쪽이 유리해져.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말로 지지한다 그러지만 사실 의지가 좀 약해요. 예. 그거에 비해서 공화당 지지자들, 좀 보수층들은 의지를 갖는 지지세들입니다.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쪽이 우세할 예. 거고 예.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가는 건데 한국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투표율이 낮냐, 민주당 쪽은. 투표하는 날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간단 말이죠. 예. 그리고 비 오고 그러면 싫으면 안 갖고 말고. 예. 그런데 우편 투표라는 건 얼마나 쉽게 투표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냥, 그리고 무작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벌써 오래전서부터 메일로 보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받아가지고 한 열흘 놓고서 열흘 동안 나는 이걸 보고 심심할 때 투표해가지고 그냥 우표 안 붙여도 된다 이겁니다. 그냥 놓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겁니다. 이게 우편 투표.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니까 허술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트럼프 쪽에서는 이 투표 사건 나는 거, 사고 나는 거, 부정하는 거, 조작하는 거 감시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미국 뉴스 채널에는 어디서는 그 우편 투표 수거함이 뭐 불이 났다라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싸움이 나가지고 뭐 했다라든지 네. 뭐 그 잘못 보내진 투표용지가 어떻게 된지 이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이거를 수집하고 있죠. 트럼프 쪽에서. 그리고 지난주 이후에 터져 나온 게 바이든 아들의 이메일, 이게 그 신고가 돼가지고 뭐 우크라이나하고도 무슨 사전에 아버지를 소개시켜주는 거다. 뭐 거기다 또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나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바이든 패밀리는 이거 범죄자 패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표심에 영향을 좀 주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런 상황에 막판을 뒤집으려면은 트럼프가 뭔가 네거티브 한 방이 나와야 된다. 전문가들이 주목을 했는데 이게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별로 영향을 못 줬습니다. 이미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예. 첫째는 너무 극우 쪽에 뉴욕포스트요. 예. 루퍼는 머독 소유 신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욕포스트 쪽에서 근거가 약해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파보니까 스티브 배넌이 그 하드 드라이버를 갖고 와가지고 줄리아니한테 줘가지고 예. 줄리아니가 거의 윽박지르듯이 뉴욕포스트 해가지고 서로 그걸 안 쓰려고 기자들이 그냥 기자들은 이거 안 쓰고 싶어 했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구체성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막 나와야 되고 이걸로 한 방 하려던 사람이 나와서 막 기자회견 했는데 그게 좀 없으니까 마지막 한 방 건이 아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판세에 그 유권자의 영향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캔들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안, 추가 부양책이 지금 뭐, 이른바 핑퐁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2조 2천억에다가 뭐 1조 8, 9천억까지 좁혀져서 될 것 같더니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이슈, 경기 부양안에 대한 이슈는 타결이 되는 상황으로 되는 케이스와 이제 대선 전에는 아예 타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각기 어떤 진영의 유불리가 결정이 됩니까?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지금 사실 이 경기 부양책이 아주 뉴스 초점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해야만 하는, 선거 전에 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다 병원에서 있다가 나오자마자 낸시 펠로시가 이걸 하겠다고 그 2조 2천억 달러 막 그런 거를 뉴스로 보다가 화가 나니까 나오자마자 지난 6일날 논의를 멈춰라 중단을 시켜버리는 발언을 했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캠페인 캠프에서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공화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금방 한 이틀 만에 이거 논의 계속할 거다. 그런데 낸시보다 더 크게 할 거다 이렇게 던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다가 이 백악관하고 민주당 쪽하고 이거를 이곳에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의 코넨이 갖고 있는 공화당은 예. 이게 공화당 상원선거 하원선거에는 영향이 좋은 영향이 안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거를 안 하겠다. 많은 공화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전문가들이나 의회 안의 분위기는 어차피 4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동의할 거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예. 동의할 거고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그런 입장 가지면 티파리 같은 우파 의원들은 이걸 동의할 거니까 선거 막판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면 트럼프한테 유리합니까? 그렇죠. 지금 경합주에 트럼프 표적이 되고 있는 자기 이 지지층들을 찾는 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백인 저소득층 시골의 이 백인들한테는 이게 그냥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가 되죠. 예. 그래도 이게 개인한테 비즈니스가 아니고 개인한테 오는 돈도 뭐 거의 다 받죠. 거기 저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한 1200불에서 한 1500불 되는 돈을 한두 번 그냥 확 받는 거는 이거 대단한 거니까. 그 체크에 도널드 트럼프라고 거죠. 또 이름도 적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내가 주는 거니까. 네, 저도 한번 봤는데 도널드 트럼프라고 써 있더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트럼프가 있는 겁니다. 예, 어느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볼 때는요, 그 백인 노동자들 층을 볼 때에는 민주당의 좀 좌파, 민주당의 극좌파하고 트럼피들하고서는 겹치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이 경합주에 가면은 폭이 좀 넓어지죠.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선거를 보는 게 좀. 네, 대표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부담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개 경합주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러스트벨트 쪽의 3개, 썬벨트 쪽의 3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예를 들면 러스트벨트 쪽의 선거 구두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지율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선거 구별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선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아직도 바이든의 그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선거 공학자들의 분석이 있었던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틀리지 않고요. 예. 아주 미세하게 정확하게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캠프 안에서는 선거 결과의 집계를 주 단위로 합니다. 네. 주.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러스트벨트에서는 위스콘신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예. 트럼프 캠프가 겨냥하는 위스콘신에는 6개 카운티가 있고 예. 펜실베니아에는 11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움직여가지고 그 카운티에서 자기를 보고 나오는 지지자들만 지지율을 올리면은 지난 4년 전에 0.3, 0.5%로 이긴 것처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로 다 트럼프 캠프는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주의 지지율의 변화가 트럼프가 이기냐 지는다에는 아직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 선거 막판 열흘 놔두고서 더 트럼프 쪽에서 불안해하는 거는 예. 6개 주가 경합주라고 놔두고 여기서만 선거운동을 하지만은 예. 바이든 쪽으로 이미 기울였다고 규정하는 거하고 트럼프 쪽으로 기울였다고 규정하는 거하고
여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쪽에서 트럼프로 됐다고 규정하는 주가 지금 흔들려. 위기가 오는 데가 텍사스, 예.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예. 이거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규정하고 경합주를 놓고 게임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박빙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바이든 캠프에서는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은 사실 오늘 조금 있으면 한 시간 후면 이제 마지막 토론회 시작됩니다. 테네시에서요. 예. 여기에서 바이든 쪽의 선거운동 전략은 바이든 숨기기입니다. 예. 대선을 리드하고 있는 숨겨... 쪽에서는 나와야 손해될 저 이득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민주당의 주도층인 좌파의 경제 이슈를 갖고 왔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뭐냐면 봐라 중도파들이여 바이든은 민주당의 극좌파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한테 포로가 됐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 같은 걸 막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이제 토론해. 그럼 바이든은 자기 소신 발언이 나오면은 이미 플랫폼은 정당 정책은 좌쪽의 이슈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은 1차 토론회 때 그런 실수가 약간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후보 숨기기 전략을 갖고 가죠. 그래서 지금 예, 그런 주들 후보가 못 가는 주들한테는 정말 지난 긴스버그한 대법관 돌아가신 다음에 민주당에는 돈폭이 터졌어요. 예. 슈퍼팩이죠. 이게 아, 예. 후원금. 쪽 돈을 가지고서 바이든 쪽 돈을 완전히 선거 대목 보는 겁니다. 예. 그 오하이오니 아이오와니 특히 펜실베니아도 그렇고요. 플로리다도 그렇고. 지금 양쪽이 막판 열흘을 놔두고서 총력전을 벌이는데 네. 관전 포인트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곧 시작될 이 마지막 후보 토론회에 서로 스캔들 공방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사회자가 마이크를 끄고 키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과연 네. 그 사회자가 MBC 백악관 출입 기자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주 골치 아팠던 흑인 여자 앵커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피하는 기자인데 그게 이제 아, 오늘 앵커가 저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 트럼프하고 별로 관계 안 좋은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시간 후에 이거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 미국 대선 막바지에 거의 다 온 현재 상황, 현지의 네. 분위기 저희가 한번 전해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또 우리 염승환 차장과 함께 네. 우리 주식 개장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